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부터 말고 그런 데를 살아봤냐 있잖아요. 이름부터 그래서 이게 좋은데 이 이름도 일단 첫 번째 이름은 매일매일 1위서 매일제 초등학생 때 왜 매일 1위서 했냐면 하루로 이강도 1위서 이제 이거는 나도 1위를 했을게 그럼 같이 하자 알겠지? 같이 다 같이 나라는 것은 내가 말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안 내가 너를 가르쳐 준 동안 내가 먼저 선행하고 너는 그걸 보고 따라오는 거야 무조건 이기 있어 자기가 같이 한다 먹는 거 있다 이거 계속 나는 무조건 되는 거야 뭘 해도 유명해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알겠지? 이 옷들을 여기서 하는 거 알겠지? 알겠지? 이거 어머니? 그날에 어머니께서 뭘 하고 있는 일단은 이거 기억나 기억나 네? 그리고 또 말하는 통역 서비스 통역 서비스를 하는데 옷을 통해서 알려야 되는 그렇지 왜냐면 이 통역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는 지금부터 가지치기라고 해야 돼 가지치기 하나 자, 줄게 먼저 간단하게 보자 취업 방법 이거 여기서 하나 그래서 한번 치워볼까 조그마한 툴인가요? 여기서 가지를 잡고 모든 업무는 이해치고 시작할까요? 자, 취업과 등록 큰 틀을 줘볼까요? 이해나 취업과 등록 관련이 뭐가 필요한가? 그렇지, 용 큰 틀, 용 뭐가 필요한가? 그렇지, 문제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한가? 어디서? 어디서 할 건가? 그래서 6학원 시킬 때요. 문제, 여기서, 무엇을, 무엇을 했다니까 체육관도 나눠 어떤 체육관을 해야 될지, 맞아요.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중목. 그치? 문제, 여기서, 어쩌라, 그게 왜 해야 되나?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경험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해놓고 틀을 하나 던져. 제일 중요한 건 아니겠지? 에게 문의를 누구한테 어떤 문의를 하냐면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아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 정보가 다를 수 있어 근데 그 정보가 틀리다 아니다는 네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해한다 네가 한테 물어봤어 어 이게 있다 이러면 있다 가끔 얼마나 잘 근데 400, 400인가 했다 애매하다 이거 그러면 무조건 믿지마 400만원 믿어 직접 가서 통역을 해보거나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 그게 바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 거지. 알겠지? 이건 무조건 적어줘.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한 번 더 가지를 해줘. 자, 저 만든 과제. 중대 과제. 이거. 이게 공이고, 체험관을 하려면 이거. 한 달에 할지, 두 달에 할지, 세 달에 할지. 그걸 정해야 돼. 이해지? 어쩌라고 해야 돼. 일단 한 달에 몰라야 아니면 두 달에 그랬을 때. 아니, 그런 것들이 이제 참고 일단 그냥 한 달에 알겠지? 맞을 수 있잖아 시간이 알겠지? 한 달에 알겠지? 알겠지? 네 한 달 동안 언제? 어떻게 할 건데? 내 또 여기 있어 시간표를 봤을 때 너는 보통 언제 문화 오셨나? 아침에 오셨나? 저녁에 아침에 그럼 아침은 또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하게 돼 이해지? 그리고 이 비용은 직접 전해서 해요. 이 일과 내가 기업 홈페이지에 사진 올려야 돼요. 하나하나 같이. 이걸 한번 적어봐. 무엇을? 뭐를 구해야 되는데 적어봐. 한번 생각을 해봐. 상상을 해봐. 시뮬레이션 버리고.
보입니다. 그걸 받았을 때 어떻게 계속 돌려줄 수 있을지. 이 체육관 뛰는 거야.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뛰어넘어야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운동시키는 거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친구가, 상춘이 뭔가 시켰어. 그러면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해. 왜 내가 그걸 너한테 하는 거야? 미안하다. 목적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딱 여기서 아 안전합니다 이런 데는 안전하니까 따라오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